2020년이 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물론 주님의 교회인 우리 라이프 교회에게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교회가 생긴 후에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왔던 새 성전을 구입했고, 내부 공사에 관한 시청의 허가를 받아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이면 우리는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그에 맞는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어떤 분들은요, 벌써부터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요, 벌써부터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를 해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더 큰 교회로, 더 큰 성전을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일찍 김칫국부터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분이 그동안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라이브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짜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찾고 실천해야 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땀과 그 사역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담긴 바로 에베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올해 2020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 품으시고 저와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 있는 라이프교회 모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에 앞장섰고, 급기야는 다른 나라인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와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세상에 보내신 자들, 바로 자신의 열두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요, 이런 열두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인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당시 그 교회에서는요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로 그 편지의 서두에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바로 사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기쁨으로 설정된 목적이나 기쁨으로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되고 싶어서 의지적으로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으로 설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행한 그 교회를 박해한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서 같이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만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나면 목사님 저는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진짜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입이 열 개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이 교회 안에서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릴 수 있는 그 권력, 부리지 못하는 그 권력을 이 교회 와서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라이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그런 터전에서 일터에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지친 몸일지라도 이곳에 오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공동체임을 알고서 바로 주님께 날마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별된 자인 이유는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부를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쓰는 그 표현 중에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도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 신의 어떤 신분을 과시해서 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질적으로 달라,
나는 급이 달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한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의 권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리에는요, 자신을 비판한 자들에게요, 자기 스스로 또 변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또한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 네 번째로는 율법에서 정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권리들을 얘기하면서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며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위험을 당한 것을요 그냥 자신은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염려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구인 일꾼이며 사명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고백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일꾼이며 사명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보면 그 복음의 사명자는 목사님만 해야 되고 뭐 전도사님까지도 해야 되고 좀 더 한다고 뭐 안수집사님들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구태여 무슨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이며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너나 할 것이 없이요, 그냥 복음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우리들의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의 몸된 교회인 이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도 아닐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주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교회 안에서 얻기 위한 모습,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랄건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시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들인 이유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에 대해서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요 문구만 보면요, 구문만 보면 마치 이 에베소서가요, 에베소에 있는 그 두 그룹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정관사가 성도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쓰였지만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쓰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들이나 신실한 자들은 별개의 무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
또 신실한 자라는 그 표현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에베소 도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뭐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쾌락이 다 집중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를 제외하고 로마의 제국에 있는 모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교통적으로요, 이 모든 도로는 로마를 통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와 그 동방을 이어지는 그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도로가 바로 이 에베소를 관통하였고 또 에게해로 진출이 쉬운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는요, 에베소를 비롯해서 온 아시아, 온 천하의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여신이 있었어요. 다산의 여신, 그의 이름은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모시는 대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해마다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해요. 바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문화적으로요, 이 에베소는 헬라 문화로 가득 찼고 한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극장이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2만 5천 명 정도 모이는 원형 극장 정도면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 본당이 만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맹수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기장 혹은 맹수와 사람이 싸우는 그 경기장이 그쪽에 있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관광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요, 아무리 자신이 사는 곳이 이렇게 어떤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어떤 쾌락이 가득한 곳이라도 그것을 떠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지내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입술로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신앙의 인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어떻게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해 보이는데 사실상 어떤 신앙적인 걸 물어보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전혀 없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요, 그런 분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았을 때에 신실한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어떤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이는 그런 호의를 말하는데, 바로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얻는 그 평화를 의미를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바로 이 참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요 교회 밖에서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제 이웃집사는 양반을 보니까 그런 예수 교회 안 나가도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말한 평안은요 단 한 번뿐이 기쁨이나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의 일생에서 앞으로의 그런 영생에서 그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그 허무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히 계속되는 참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존재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뭐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 존재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어요. 세상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